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금강연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2년 여름철에 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건데 긴 머리와 짧은 머리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남자분들이 머리 스타일을 좀 부드럽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유행하고 있는 포마드, 특히 아이비리그 컷,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보고 싶어하고 핫한 스타일을 두 가지를 골라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는 아이비리그 컷, 두 번째는 리프컷이라고 하죠. 좀 매트한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쓴 제품이 이제 갸스비 왁스거든요. 근데 그 갸스비 회사에서 이제 같이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갸스비 그로스 하드 워터 스프레이라는 웨트 스타일을 잡기 위한 제품이 나왔는데 저 일단 이거 쓰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나온 제품인데요. 스프레이 포마드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제가 게스트분께 머리를 도와드리면서 써볼 건데요. 그때 자세한 설명 도와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 영상과 이 제품의 컨셉은요, 여러분들 한 스타일에 하나, 하나의 스타일링을 할 때도 제품 하나면은 모양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번 제품 쓰시면서 편하게 여러분들 머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은 스프레이 하나 정도, 이것도 이따가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정이 잘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제품을 활용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 머리가 지금 길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포마드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분을 따로 섭외를 했습니다. 머리를 정말 많이 잘라서 변화를 줄 건데 변화한 머리에 스프레이 포마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에 수원에서 트레이너하고 있는 이범열이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 컷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 지금 바로 커트할 건데 커트하는 장면 여러분들 중요하긴 하지만 변화가 더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베이스는 구축이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 스프레이 포마드는요, 포마드 왁스는 기름 덩어리예요. 근데 이 기름을 스프레이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분사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레이 느낌과는 저는 조금 달랐던 느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프레이 입자보다 좀 두껍고요, 그리고 발렸을 때 기름과 왁스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얘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대신 단점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쏘시면은 당연히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요 1차 도포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2차 도포를 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사용하시기 전에 얘는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잘 섞여 잘 나옵니다. 일단 느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뭐 윗머리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뿌렸죠? 빗으로 빗어주세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굵은 빗을 활용했죠? 그러면은 숙였을 때 이런 질감을 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나와야 이제 앞머리를 띄웠을 때 예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옆부분에 뿌릴 거예요. 구렛나루 쪽에 있는 옆부분이 아니라 윗머리 아래쪽 각 찌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 뿌릴 거예요. 뿌리시고 또 빗질. 그리고 이제 앞머리의 위쪽을 뿌려줄 건데 여기는 뿌려놓고요. 빗질만 살짝 해놓고 어느 정도 좀 묻은 것 같은데 했을 때 이제 앞머리를 빗 넣고 든 다음에 스프레이 해볼게요. 자, 빗을 넣고 든 다음에 스프레이. 빗을 넣고 든 다음에 스프레이. 빗으로 양쪽에 M자 라인 부담스럽지 말라고 살짝 떨궈주고 너무 높은 곳은 앞쪽으로. 그리고 모양 자체는 방사선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끝쪽을 살짝 내려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분사해서 고정시켜주는 거죠.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고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뒷머리 어떻게 할까요? 뒷머리는요, 스프레이 뿌린 다음에 그냥 위로 올리면 돼요. 전부 뿌려가지고 빗으로 올려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가운데로 살짝 모아줍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정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고정 스프레이 뿌렸을 때도 고정이 잘 될 거예요. 손을 쓰지 않고 빗 하나만으로도 머리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올리브영에서 지금 전국에서 팔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스텝에서 셀프 스타일링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안녕. 셀프 헤어스타일 보여드리기 전에 제 머리에 대한 스타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투블럭이에요. 그리고 머리 길이는 쫙 내렸을 때 앞머리가 컬이 있어서 눈 덮고 있지 컬이 없으면 아마 코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머리 길이 뒷머리는 지금 목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윗머리에 있는 머리 길이가 층 거의 없이 떨궜을 때 귀에 지금 덮고 있어요. 그죠? 이 베이스를 기점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까 보여드릴 그 제품 그로스 앤 하드 워터 스프레이 제품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겁니다. 짜잔! 자, 일반 스프레이와 다른 점 가스 형식이 아니라 워터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뿌려볼게요. 아, 향은요 저는 일단 극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뿌리면서 느꼈겠지만 생각보다요 입자가 굉장히 가벼워요. 이 워터 스프레이가 다른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다 써본 건 아니지만 입자가 되게 두꺼워서 이게 머리카락에 묻었을 때 무거워서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제품 만들 때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벼우면서 머리가 젖어야 되고 볼륨감이 꺼지면 안 되면서 질감은 표현돼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갸츠비 그로스 앤 하드 워터 스프레이 는 저는 그 네 가지를 다 잡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미리 받아봐서 제 머리에도 손님분들께도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직접적으로 제 머리에 평소에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기 머리에 컬이 있으면 컬이 있는 대로 스트레이트 느낌이면 스트레이트 느낌대로 그 연출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저는 컬감이 약간 있는 부드러운 느낌을 선택해서 제 머리에다 할 건데 정말 간단해서 놀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왼쪽에 떨어지는 머리를 잡아서 떨군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고 떨군 다음에 스프레이 뿌려서 머리를 완성시킬 건데 많이 젓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2회에서 4회 사이로 한 면을 뿌려주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내리고 한 번 더 내리고 그리고 손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자, 이 이상 질감을 원하신다면 더 뿌려도 괜찮아요. 질감 보이세요? 끝! 일단 이 제품의 첫 번째 장점은 고정형 스프레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갸츠비 그로스 앤 하드 워터 스프레이 하나만 가지고도 스타일링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얇고 머리에 묻었을 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질감을 확실하게 표현해준다는 이 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른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저 그냥 따라하세요. 이 손가락 안에 머리카락을 넣어요. 이렇게요. 소지 뺄게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스프레이 한 번. 그리고 손으로 뒤로서 그냥 간단하게 넘겨주세요. 약지 뺄게요. 자, 머리 내려오죠? 스프레이. 손. 가장 겉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뿌려서 손으로 쫙 빼볼게요. 그러면은 머리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질감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80% 이상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서 채울까요?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들 불편하시죠? 거기다가 이걸 뿌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뿌려줄게요. 두 번 정도. 그리고 손으로 눌러주시면은요 들어가요. 그리고요 이 끝쪽 표현이 굉장히 예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뒷목에다가도 끝쪽을 다 뿌려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 빼줘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붙여주고 자 그리고 뒷머리를 표현할 건데 뒷머리도 한 두세 번 뿌려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손으로 이렇게 빼서 살려주고 넣어주고 이러면은 끝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셀프 스타일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좀 간단해서 놀랐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더 많은 매트 스타일을 갖고 싶다면은 좀 더 많이 뿌려가지고 모양을 한번 내보세요. 충분히 모양 내시면서 예쁘게 스타일링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타일링을 낼 때 이제 왁스, 포마드, 스프레이, 뭐 에센스 되게 많이 활용하는데 제품 하나만으로도 이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라는 이 장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영상 시간 관계상 여러 스타일을 좀 못 드렸는데 이 제품들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스타일링이 정말 10가지, 2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조금씩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서 영혼으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로 남길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금강연화였고요. 금방.